안녕하세요. 음식 오디세이 권대영입니다. 제가 오디세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오디세이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왜 또 그렇게 또 거창한 말을 또 꺼내가지고 또 거창한 말로 또 유혹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오디세이라는 개념은요. 기원전 700년 전에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영웅으로 귀향할 때 과정에서 나오는 탐험과 어떤 그런 귀향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식품과 음식을 연구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해서 제가 오디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자라고 또 그 음식의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그 음식에 대해서 항상 향수를 가지고 음식의 고향이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신학문이라는 식품을 연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식품 연구로서 그 서양에다가 아니면은 그 해외 합제에다가 많은 논문을 쓰고 많은 발표를 하고 또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꽤나 그 식품 과학자로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이제 그 식품 과학이 미국에서 하는 공부를 배우는 것이 목표가 됐었었죠. 1970년도에서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그 식품 과학의 역사가 항상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조를 해가지고 기업이 돈 버는 것이 식품 과학자들의 역할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품 과학자들이 배우는 거는 일단은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드는 게 곧 식품이죠. 식품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것이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에 역할을 충실히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왜 제가 음식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그게 귀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음식 해주신 그런 음식에 대해서 향수를 가진 것도 있겠지만 향수를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식품 하면서 저희가 한 기술로서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식품 연구가 기본적으로 제품 만드는데 기업을 뭐 공장 짓고 그걸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는데 공장 짓고 제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없이 가치 없이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가치 없이 그랬던 그런 소비자의 선택받지 않는 공장을 짓다가 망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식품 공학도들이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시장에서 많이 팔게 하느냐가 그게 저희가 이제 배운 거였었는데 상당히 저는 쓰라린 경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것들이 어떤 기업들이 부도나고 또 기업이 부도나니까 쫓겨나다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만불 안 되던 시대에서는 집 짓고 공장 지으면 돈 벌 수가 있었었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아무 계획 없이 가치 없이 본질 없이 어떤 고향 없이 집 짓고 뭐 그거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오히려 망하는 거고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식품 과학도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음식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요. 제가 이제 자연과학을 하다 보니까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세계를 각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그러기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 음식보다도 그 안에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이 있고 또한 역사가 있는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저희가 저도 공부를 했지만은 미국의 어떤 음식 역사는 바로 산업화기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농경 역사가 없이, 그러니까 음식의 고향이 없이, 어머니 없이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식품으로 시작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식품적으로는 큰 회사가 있지만은 어머니 없는, 농경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죠. 왜?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기술은 배울 수 있겠지만은
미국의 음식의 본질과 역사와 문화를 배울 게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발달하는 것은 어떤 생산보다는 음식에 대해서 기본과 그다음에 본질과 역사 그런 것들로 이제 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라도 몇몇 사람들이라도 다시 우리나라 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식품과 음식 잘 아시죠? 식품은 대부분 공장에서 상품으로 나온 것이 식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까다롭게 많이 하죠.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은 그 음식점에서 먹는 것을 음식이라고 하죠.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자적인 음식은 뭐 그 먹을 수 있는 거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은 eating and drink 그걸 갖다가 food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80년대 저 때만 해도 음식보다도 식품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야 잘나고 좀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았었어요. 음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공부 안 해도 음식 다 만드는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우리 그 기본이 우리나라 음식 발전하는 방향이 우리나라 그 음식의 고향, 그 음식에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 우리나라 음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하는 아까 말한 대로 오디세이죠. 그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사실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기존에는 다른 사람들도 아무 관심 없던 것들이 어떤 우리 그 음식에 그 어머니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아마 당시 그 어머니께서는 그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모르셨을 거고 오래전 전통적으로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과학자가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진실과 과학이 있고 놀라운 어떤 건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음식의 오디세이, 그 어머니 아니면 고향, 어떤 되돌아가는 귀향, 거기에서 음식의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지는 않지만은 새롭게 관점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제가 그 책임감과 또한 즐거움과 또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여러분과 같이 이 음식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자.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그 음식 오디세이로라는 그 새로운 여정을 제가 그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업사회에서, 그러니까 생산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생산이 중요했었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그 생산과 어떤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음식에서도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미국에서 있는 기술을 갖고 우리가 그런 걸 갈 수는 없고 결국 새로운 길을 가는 거는 우리가 그 우리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본향을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만든 고향에는 우리 그 과학적인 그 진실이 있었고 또한 향수가 있었고 또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본질과 향수와 과학과 지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로 나가는데 저는 그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그러기보다도 다양성과 여러 관계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길 자연과학자가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나? 절대로 저는 인문학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삶에 같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그런 분들과 같이 가고 싶고요.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응원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지적받고 달게 받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